안녕하세요. 금융연금센터장 김경동입니다. 90년대생은 국민연금 못 받을지 모른다는 말들을 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요즘 이미가입 등을 통해 국민연금을 더 받으려는 열기도 이제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마 국민연금 고갈과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때문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요즘 연금개혁을 한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국민연금의 미래 모습이 어떻게 이런 말들이 나오는지, 그리고 연금개혁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하는 이유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가장 훌륭한 설득자료는 이제 숫자라는 말이 있는데요. 오늘은 팩트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을 해보겠는데요. 2003년부터 매 5년마다 국민연금 추계위원회를 구성해서 국민연금 재정 전망을 하는데요. 2018년에 4차 재정 전망을 했는데, 이에 따르면 2041년에 기금이 약 1780조 원으로 최대에 이르렀다가 이후 급속하게 감소해서 2057년이면 이 그래프에 보시듯이 기금이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마치 공이 낙하하는 포물선 모양 같은데요. 정점 이후 16년 만에 고갈되니 손쓰기도 어려울 정도로 짧은 시간입니다. 이 그래프에 따르면은 90년대 출생 이후의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받을 때쯤이면 적립된 기금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결국 총 지출과 보험료 수입의 차이를 국가가 세금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뜻인데요. 여기서 총 지출은 이제 연금으로 나가는 돈이고, 보험료 수입은 연금 납입자들로부터 받는 그 돈이겠죠. 이제 그 차이가 아주 크게 벌어지니까요. 이제 국가가 결국 세금으로 부과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90년대생 같은 경우 적립된 기금에서 연금을 받는 게 아니라 올해 태어난 애들이 성인이 되어 내는 세금을 통해서 이제 연금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30만 명도 태어나지 않는 지금 이들이 70만 명 이상 태어난 사람들에게 어떻게 연금을 줄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 이제 키 이슈입니다. 이처럼 90년대생 이후 국민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충분히 이제 근거가 있습니다. 더욱이 이제 이 모형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가정들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합계 출산율인데, 합계 출산율을 1.38명으로 이제 가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로서의 합계 출산율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한 0.8명 정도 되는 거죠. 앞으로 뭐 합계 출산율이 여기서 더 증가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가정한 것과 현재의 수치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형보다 이제 상황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태어난 애들이 35년 후에 고령자들의 국민연금을 부담할 수 있을까요? 가능할까요? 그것을 이제 수치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표를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놓았는데요. 2020년에 연금급여가 28조 원 이렇게 나가는데요. 2040년이면 매년 그 해죠. 2040년 그 해에 160조 원으로 연금급여액이 껑충 뛰게 되고요. 2050년이면 한 해 300조 원이 연금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제 지급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은퇴를 하신 분들이 2050년 한 해만 300조 원 정도를 이제 국민연금으로부터 받는다는 것이죠. 2060년이 되면은 이제 연 490조 원 정도가 지급됩니다. 급격하게 연금 지급액 수가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2060년에는 연금 보험료는 160조 원이 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면은 연금 보험료가 들어오는 돈이 160조 원이고 나가는 돈이 490조 원이니까요. 그 해 한 해만 해도 수지 적자가 330조 원에 이릅니다. 이제 미래에 보는 330조 원의 크기가 어느 정도일지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조금 짐작을 해보려면요. GDP 대비해서 GDP의 5% 정도에 이릅니다. 상당히 큰 숫자이죠. 따라서 이제 해결책이 한 세 가지 정도 있을 텐데요. 첫째, 330조 원을 모두 세금을 거두어서 충당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GDP의 한 5% 정도 되는 수준인데요. 그래서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들에게서 이 330조 원을 거두려고 그런다면은 그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들이
자기 소득의 27%를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이 건강보험료까지 부담한다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적자만 있습니까? 공무원연금 적자도 있고 사학연금 적자도 이제 그때쯤이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군인연금 적자도 있고 이런 부분을 다 부담한다면 이것보다 이제 소득에서 부담해야 되는 율이 훨씬 올라가게 됩니다.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세금을 통해서 충당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330조 원을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적자 국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재정 적자를 이어가는 것이죠. 일본이 이제 그렇게 재정 적자를 많이 이어가서 지금 국가 채무 비율이 거의 220% 이 정도 수준에 이르렀는데요. 그런데 이게 매년 적자 국채를 발행하려면은 거의 GDP의 5%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과연 매년 GDP의 5% 재정 적자를 이어갈 수 있겠느냐? 국민연금만으로 불가능합니다. 2060년에는 GDP의 5%이지만은 이게 자꾸 이제 해가 갈수록 GDP 대비해서 금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비중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 1과 2의 중간 정도를 이어가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가장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세금으로 15%를 부담하고 재정 적자는 뭐 2.5%를 내는 것 등인데요.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재정 적자 반을 한다 하더라도 그 규모가 큰 편이고요. 세금으로 부담하는 부분도 크게 됩니다. 게다가 이 수지차는 2070년이 되면은 국민연금 수지차만 무려 500조 원이 되니까요. 결국 방법은 이제 제도를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뾰족한 묘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일 단순한 길입니다. 이제 더 내고 덜 받고 이 방법뿐인데요. 게다가 이제 수지차는 2070년이 되면 무려 500조 원이 되는데요. GDP의 6.3%에 이릅니다. 결국 이제 제도를 바꿀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은 국민연금 기능을 대폭 축소해야 할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이제 국가가 거대한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그런 풀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기에 사적 연금이 절대 제공할 수 없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신 지급한다든지 국가가 보장한다든지 그 다음에 물가에 연동해서 지급한다든지 이런 기능을 이제 사적연금은 전혀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이제 노후에 기초적인 보장수단으로 있어야만 하며 그 기능이 그렇게 크게 축소되어서도 안 됩니다. 다만 현재 인구 구조에서 고갈은 피할 수가 없는데요. 결국 지속 불가능하다는 뜻이죠. 방법은 결국 이제 좀 더 내고 좀 덜 받는 수 밖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수령하고 있는 사람도 수명 증가에 따라서 연금액을 조정하거나 고연금에 대한 과세율을 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제 선노노 후노소 이것을 이전부터 주장을 해왔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선노노 노인과 노인 간에 먼저 해결을 하고 그게 되지 않으면은 노인과 청년 간의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뜻인데요. 결국은 이제 그 부의 양극화도 심해지는데 우리가 그 어떤 고령 집단이 있다면은 그 중에서 아주 풍족하게 사는 집단이 있을 거고 또 극단적으로 그렇지 못한 집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극단적으로 그렇지 못한 집단에 대한 해결책을 젊은 사람으로부터 세금을 거둬서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고령 집단과 고령 집단 내에서 먼저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나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이제 젊은 층과 나이든 층, 고령층 간에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 뭐 세금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하는 이런 방법을 이제 쓰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선노노 후노소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야 고갈 시점을 늦추는 한편 이제 후세대가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선진국에서 이런 추세가 아주 강하게 지속되고 있는데요. 사적 연금을 충실히 해서 국민연금 부족분을 메우는 작업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퇴직연금에 대한 부분이 시작된 지가 거의 한 17년 정도 되죠. 양적으로 많이 성장했고 질적으로는 지금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이제 아주 충실히 하면은 우리가 국민연금 부분에서 조금 줄어드는 부분,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이제 보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연금 개혁은 국가적으로 혹은 국가의 지속성 문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퇴직연금에서 마치 우리나라 국민연금처럼 이렇게 지급하는 퇴직연금들이 꽤 있습니다. 미국의 대기업들은 이제 종업원들이 퇴직하고 나서도 대기업에서 이제 연금을 지급합니다. 마치 국민연금처럼요. 그러다 보니까 연금을 지급해야 되는 것은 이제 부채가 되고 자기들이 이제 적립하고 있는 것을 이제 자산이 되는데요. 이 자산을 이제 주식으로 운용을 하고 있는데 가끔씩 주가가 급락한다든지 하면은 자산과 부채 간에 이제 미스매치가 크게 발생합니다. 한마디로 주어야 할 연금액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자산 가치가 급락하면서 기업의 신용도를 흔들흔들하게 하는 그런 사태들이 발생하거든요. 우리가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났을 때 미국의 대기업들이 이런 퇴직연금 문제 때문에 기업의 신용도가 흔들흔들하기도 했습니다. 그 기업을 하나에 좀더 확대시켜 놓은 것이 국가의 국민연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꼭 동일한 사유로 우리가 국민연금의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서 이제 자산과 부채 간에 혹은 세금으로 부채를 충당하는 이런 문제에서 불일치가 크게 발생하게 되면은 이것이 국가의 신인도의 문제까지 바로 연결되게 됩니다. 지금 아직 뭐 2060년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시간이 한 40년 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은 아까 보셨듯이 연금 적립금이 줄어들 때는 마치 이렇게 공이 떨어지듯이 이렇게 뚝 급한 속도로 떨어지기 때문에요. 그때는 적응하려 해도 적응할 시간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연금 개혁은 차근차근 해나가야 우리나라가 향후에 지속 가능하게 되고 세대 간의 갈등도 줄어들게 되고요. 세대 간의 갈등이 줄어들어야 경제와 사회가 안정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연금 개혁은 우리가 한 발씩 양보를 하면서 꼭 이루어 나가야 하는 핵심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